11개, 7개, 그러니까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들어왔는데 어제 법사위 보면서 아 이게 들어오는 게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청래 위원장과 유상범 위원의 이 설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아니 뭐 저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참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도 내지 않으면서도 네. 회의 진행을 그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네. 뭐랄까 속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쨌든 노력하는 부분들이 저는 좋다고 보여지고요. 유상부 본 관련해서는 뭐 어느 학교 누가 공부를 잘했니 어느 학교 나오고 뭐 이런 얘기 그건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유치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공부 더 잘했다고. 그게 뭐 아니, 그러면 아예 수능 점수를 까시든가요. 뭐 솔직히 수능이 진짜. 몇 점이길래 점수 까시든가요. 그때는 수능 아니죠. 학력고사. 학력고사 까시.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체? 우리 아빠 힘 세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아, 때 유치해요. 우리 아빠 슈퍼맨인데 힘 세다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 아닌가? 아, 답답합니다. 진짜 수준 이거 그러니 거기 들어와서 그거 하려고 들어왔어요. 회의를 하려고 들어왔으면 네. 정말 진지하게 회의를 임하든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느낌상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좀 발목 잡고 딴지 걸어가지고 못 되게 뭐든지 안 되게 하려는 시비 거는 거. 시비 걸고. 그러니까 그거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말 자신 있다고 하면 반대 토론도 하고 네.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히 짚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보다는 뭐든지 시비 걸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통과 못되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세비 받아가면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 토론을 하려면 제대로 네. 토론을 하든지 토론이 아니라 안 되게 하려는 의도 갖고 들어온 것 같아 그냥. 10시에 시작이면 10시 전에는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국민의 모임 늦게 와가지고 아니 근데 공부 잘했다면서요. 공부 잘했으면 말도 잘할 거 아닙니까. 아는 것도 많은데 그럼 말로 이기면 되지 뭘 힘을 쓰고 옆에 시비를 겁니까. 뭐 깡패예요? 아니 대통령도 깡패인데 깡패지 닮은 거예요 뭐예요. 아니 뭐 알라바이예요 뭐예요. 애완견이에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딴 게 아니라 아니 공부 잘한다는 그 자랑도 너무 유치한데 네. 아니 공부 잘하면은 말로 하지 아는 것도 많은데 뭐 이렇게 와가지고 시비 앞에 서서 거는 게 정청래 위원장 앞에 서가지고 아 그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고. 아니 똑똑하다며 그럼 말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뭐 좀 들어왔으면은 좀 월급 받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아 그래요. 자 지금 민주당 최고위도 지금 시작이 네. 되고 있습니다. 박창대 대행이 지금 회의를 주재하고 있네요. 이것도 이제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시각에 어떤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마이티비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안 듣습니까? 박찬대 의원. 아, 듣지 않습니다. 원래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갔다 오지는 않고 쉴 시간을 줘야 돼. 아, 쉴 시간 안 줍니다. 뭐는 아 근데 왜냐하면 박봉규가 네. 너무 재밌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나갈 수가 있어요. 박찬대로 넘어가는 순간 그렇지, 동격자가 떨어집니까? 예. 예. 박봉규를 보고 예. 싶어 하니까. 아 근데 박종호 의원도 약간 모순되는 게 예. 잘한다 그러면서 그렇죠. 또 데일리 편성을 안 해. 약간 유상범 스타일이야. 유상범 스타일이야. 아, 공부는 잘하는데 예. 와서 힘으로 해. 유상범 스타일. 박종호. 아 잘하면은 데일리 편성 가야지.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 수능 점수 까세야지. 최주봉 교수님만 예. 세대가 아니네. 학력고사라고요. 학력고사. 학력고사 점수 그냥 유상범 의원님 지금 까세요 한번. 자, 그 사이에 양인주님이 예. 최진봉 교수님과 본라인 신인규 변호사님의 뭐야 명언이 아침부터 야. 속이 뻥 뚫립니다. 본라인 화이팅이라고. 양인주님은 우리 완전한 거의 최진봉 교수님 팬이시네요. 항상 찾아와서 찾아다니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슈퍼챗까지 보내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슈퍼챗 얘기를 하세요. 안 하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슈퍼챗 릴레이 한번 할까요? 또 릴레이 요정. 릴레이 요정 해주세요. 제가 진행할 때만 합니다. 아, 역시 패널로 할 때 안 합니다. 박정우 좋으라고 왜 합니까 내가? 아, 남 좋은 일을 할 수 없어. 안 합니다. 자, 우리 존경하고픈 네. 최진문 교수님. 공부하고픈. 그거 봐. 어제도 와가지고. 성적준 스타일입니다. 어제 제가 보고 배웠습니다. 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정청래 의원이 존경 안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하는 줄 다 알아. 네. 네. 그래요. 이렇게 어제 뭐 과방위도 난리였고 그 최민희 위원장이 그래도 꿋꿋하게 네. 막 정해달라고 막 국민의힘들이 막 일어서서 네. 난리쳤는데도 그냥 꿋꿋하게 직진하고 계속 회의 진행하고 이런 모습들 여기에 국민들이 박수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과방위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렇고 네. 지금 제일 핫한데요. 저는 저 국민의힘도 그래요. 네. 월급 받고 일 안 한다 그러고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 무책임하다라는 비판 속에 들어왔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뭐 백기투항이라는 말도 썼는데. 네.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죄송해하고 아니 우리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앞으로 국회 원만하게 되는데 우리가 협조하겠다. 네. 앞으로 실력으로 승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좀 태도 변화를 가지고 들어와야 협상도 되고 국민들이 뭘 하는데 들어와서도 또 수능 점수 까자. 내가 공부 잘했다. 뭐 내지는 시비 걸고 이렇게 하면은 반성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네. 아, 깽판치로 또 들어왔네. 이번에 또 월급 받고 깽판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월급 받고 일 안 하고, 네. 지금은 월급 받고 방해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국민적 회초리를 제가 때 몇 대라 그랬습니까? 22대 국회의가 22대를 맞아야 된다 그랬는데 네. 국민적 회초리가 이제 몽둥이로 또 변화된다. 좀 정신을 더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위원들이 막 하는 얘기가 국민의 네.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상생, 뭐 협치, 상생. 설득, 뭐 대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보면서 네.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냥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 깡패가 몽둥이 들고 와서 대화하자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깡패랑 무슨 대화를 합니까? 빨리 경찰 부르는 게 빠르지. 아, 그러니까 상생하고 협치하려면 윤석열 네.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걸 생각해봐. 상생과 협치가 있는지. 아니 그리고 특검이나 받으시든가. 그러니까 특검이나.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야당 그래. 대표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2년 몇 개월 동안. 그것도 밀려고 야당 대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만나자고 대화하자고 얘기했는데. 10번 넘게. 그랬는데도 네. 계속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총선 지고 나서 한 번 만났. 총선 지고 나서 한 번 만났죠. 네. 근데 무슨 협 해요. 2년 동안 협치 한 번도 안 하고 있었어요. 본인이나 반성을 하세요. 맞아. 국민의힘은 지금 야당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 돼. 상생 네. 아니 그렇게 제2 요구권을 발동을 시켜 거부권을 몇 개를 14번의 법안에 대해서 했어요. 네. 그게 상생이에요?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지? 입법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행정부가 그따위 짓을 하겠냐고. 네. 제2 요구권은 절제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패스트트랙까지 올려가지고 통과시킨 법안을 그냥 제2요구권 발휘해가지고 거부권 맞아요. 행사하고 이게 입법부를 존중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 상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권분립을 무시하는 무시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무슨 지금 야당한테 여당이 돼가지고 상생하고 협치하라고? 뭘 상생하고 본인들이 안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안 하고 있잖아. 거기부터 지적하고 나와야지. 아니 저는요 집권 여당도 국회의원 아닌가요? 무슨 뭐 대통령실 뭐 행정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지금 국회에 와서 관행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틀어졌는데 상임위원장 배분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여당 소속 아닙니까? 1호 당원 아닙니까? 맞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관행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짓밟았어요. 네. 무시가 아니라 헌법 파괴, 거부권을 예외로 쓰라고 준 거부권을 일상화시켰고 국회법을 무력화시켰고 자기가 수사 대상자인 그 특검법을 거부했고 아. 자기 배우자 것까지 거부했고 이런 식으로 헌법을 밥 먹듯이 무시하는 대통령한테는 입 하나 네. 뻥끗 못하는 알라바이들이 국회에 와가지고는 아 알라바 예왕견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순화해서 얘기합니다. 아 저는 그 알라바이들이 와가지고 국회 와가지고는 아 관행을 좀 존중하자, 정치를 좀 하자, 타협하자, 상생하자. 아 웃기잖아요 이게 코미디언이에요 뭐예요? 아니 뭡니까 이게? 아니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네. 있는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 예. 국민의 표를 받아서 당선된 국민의 대표자들이 이런 방구 얘기도 못해요. 네. 덜덜덜덜 떨면서 아. 그러면서 국회 와가지고 자기 밥그릇 때는 아 뭐 관행이었더니까 1당이 국회의장 하면 2당이 뭐 법사위. 아니 그게 설득력이 있냐고요. 물론 저는 민주당이 독주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민주당도 원칙대로 하면서 국민의 뜻을 이제 잘 네. 받아들일 큰 숙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국민의 본인들부터 반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합니까? 입이 없습니까? 한국말을 못합니까? 용기가 없습니까? 그럼 알라바이 맞네. 알라바이. 말을 못하고 용기가 없으면 알라바이죠. 아주 순치된 알라바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백령도 간 거예요? 그거 왜?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누가 좀. 아니 대통령 경호했다가 이제 실패했으니까 간 거죠. 뭐. 아, 이름이 추경호잖아요. 대통령 경호에 실패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 지금 저기 간 거죠. 백령도에. 해병대 입대하는 거 아닙니까? 백령도. 입대. 그 교수님 후배가 되는 거죠. 그렇지, 해병대. 입대하면. 입대하면 후배 남자 후배죠. 백령도를 가 있을까? 저는 뭐 이런 의구심이 들던데 이게 좀 바람 쐬러 갔겠죠. 정당 모습이 이렇게 여당 모습이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라는 거고요. 아니 박종호 기자님 요거 네. 제가 지금 얘기한 논리 요거 예. 헌법 파괴에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꼭 좀 질문 좀 해주십시오. 왜 그래요. 본인들한테만 관행 얘기하고 대통령은 관행과 법을 싹 다 무시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렇죠. 해결합니까? 아 너무 답답해요 저는. 아니 왜 서로 같은 말을 쓰는데 왜 대화가 안 되죠? 네. 너무 힘듭니다 정말.
대화가 안 된다.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그러면 정말로 변화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 바뀔 수 있겠는가? 108명의 뭐 108번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전을 가지고 당대표 선거가 치러져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4명의 당권주자들 모습 보면은 그런 비전이 이런 거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없어요. 비전 자, 무슨 비전? 일요일에 출마선언 3명 출마선 쭉 보셨잖아요. 그렇죠. 전부를 다 읽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다 들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매우 아깝습니다. 다 듣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어. 귀에 고막에 피나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2시에 고막에 피나는 줄 알았어요. 한동훈 진짜 와. 길게 했어요.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야. 쓸데없이. 그러니까 혓바닥이 길다 그러죠. 예. 매우 길게 내용 없이 매우 길게. 아, 혓바닥이 길다라는 말 씁니다. 아, 혓바닥이 길다 그럽니다. 예. 어떠셨는지 자 나경원, 한동훈, 네. 원희룡 세 사람 분석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네. 국민의힘 경선 이제 전당대회 네. 당대표 뽑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 의미 없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여전히. 자기들끼리 반윤을 하든 네. 친윤을 하든 비윤을 하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국민적 관심이 없다는 네. 거고 네.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게 원래 전당대회는 잔치집 원래 잔치집이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지금 초상집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은 무슨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누가 보수를 더 많이 망쳤나? 그 저는 퇴출 경선이라고 봅니다. 퇴출 경선. 퇴출 경선. 네, 4인 퇴출 경선. 그러니까 손 들고서 이제 당대표 되겠다고 나섰는데 네. 당대표 당선되시는 분이 보수를 가장 많이 망치셨고 가장 많이 망치실. 그게 전 퇴출 경선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 이번에 그 제가 출마 선언문 싹 다 들었는데 그냥 평가를 해보자면 네. 냉정하게 제가 평가를 냉정하게 하자면 평가 들어갑니다. 나경원 후보는 무색무치였고요. 무색무치. 그러니까 무색무치라는 것은 당권 경쟁에 있어서는 가장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간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무색무치니까 제가 논외로 하고 원희룡 후보가 나와가지고 좀 충격받았을 네. 것 같아요. 충격받았는데 네. 결국에는 본인이 내세우는 노선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오히려 더 기존의 노선을 그렇네요. 유지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네. 자기는 이도 저도 아닌 당정 동행이라는 아마 저희 민심 동행에서 뺏긴 것 같은데 당정 동행. 그 따라했다. 아, 저 따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바로 세우겠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 정바세 거 많이 따라합니다. 아니 뭐 따라하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나경원 후보는 네. 무색무치였고 네. 한동훈 후보 27분을 얘기를 했고 백불까지 하면 1시간을 떠들었는데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윤 신용만 한 거죠. 신용만.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는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 생성 능력 자체가 없는데 네. 뭔가 그런 정치적인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주 빵점으로 보고요. 그날 가장 잘했던 사람은 원희룡. 찐윤 후보가 저는 그나마 잘했다. 선명했다. 아, 그날은. 선명했다. 메시지는 잘했다. 왜냐하면 4분 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덜 오염시켰다. 아, 귀를 좀 그나마 행복하게 해줬다. 오염도를 낮췄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제일 잘했는데 이분은 네. 뭐가 문제냐면은 예.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과 더 궤를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망쳐놨는데 예. 그걸 더 강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그날은 제일 잘했지만 네.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빵점이죠. 빵점. 제가 볼 때는. 그럼 누가 돼요? 그러면은. 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 한동훈이 지금 어대한이잖아요. 어대한인데 예. 이 대세론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차에서 50%를 못 얻으면 결선으로 가거든요. 그럼 2등으로 아마 전 원희룡 후보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럼 친윤과 반윤이 붙는 구도잖아요. 일단 구도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는 결선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뒤집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요? 캐스팅보터. 자 흥미진진할 수 있어 보이는데 우리 최준 교수님은 한동훈 후보를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지지선언 하신 건가요? 뭔 소리예요? 아, 만났다고 이게 유언 아니 만났다고 했어요. 만났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 네. 어제 이제 제가 채널 A 출연을 했습니다. 아, 끝나고 야, 지지선언 지지선 잘 들으세요. 아니, 아니, 하세요. 출연을 했는데 네. 저희 제가 출연한 방송 끝나자마자 뭐 뉴스를 해요 거기서 그 뉴스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연을 하나 봐.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저 대기실에 갔는데 그 보수 진영 출연자들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한동훈이 온다고 끝나고 나면 만나고 가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다 끝나고 옷 갈아입고 이게 로비로 내려왔죠. 그 기다리고 있더라고 보수 패널들이 한동훈 만나려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이제 뭐 다른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 한동훈이 쓰고 온 거예요. 악수를 하더라고 막.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네. 딴 일 여기 옆에서 딴 일 하고 있는데 쓱 지나가길래 그냥 얼굴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아, 근데 인사는 뭐라고? 하시지. 네. 인사는 왜 해요, 내가. 아, 근데 인사는 할 수 있죠, 그래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인사는 안 했습니다. 네.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 로비에서 제가 서 있는데 지나가는 걸 봤다. 근데 이제 보수 패널들하고 열심히 막 악수를 하더라고. 그럼 뭐 화면은 그건 안 잡혔는데. 누가 유리하게 지금? 아, 저는 보세요? 저도
좀 네. 원희룡 변호사는 알고. 원희룡 후보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뭐 지라시 형태로 나온 걸 보니까 이용 전 의원 있잖아요. 이용 전 의원이 지금 원희룡 후보 쪽을 돕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물론 확인된 건 아직은 아니니까 제가 뭐 지라시 형태로 나왔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심이 그쪽으로 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차 투표 후보가 4명이나 되잖아요.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50% 안 될 것 넘기 쉽지 않아요. 50%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윤심이 쪽으로 쏠려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네. 극우들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윤으로 가는 것을 거부할 거예요. 그러면 표가 분산돼서 1차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하더라도 50%가 못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나경원 의원 쪽을 지지하거나 윤상원 의원 쪽을 누구를 지지하겠어요? 그 두 사람 지금 바로 뭐 한동훈만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네. 나경원, 윤상현 두 사람 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계속 공격하잖아요. 1대3이죠. 그렇죠. 구도 자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뭉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만약에 윤상현, 나경원 입장에서는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쪽에 편을 들겠어요? 한동훈 쪽에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표가 이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대하는 이미 무너졌다고 보고 원희룡 전 장관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참고로 제가 내부 분위기를 한 두 개만 소개해드리면 홍준표 시장 있잖아요. 네. 한동훈 안티. 안티 열심히 안티용인데 열심히 한데 홍준표 시장이 다 만나줬는데 안 만나줬는데 한동훈만 안 만나 계속 전화하는데 안 만나 그래서 근데 안 만나줄 만도 한 게 그 배신 때리고 도망간 배현진 이런 사람들이 전화하니까 만나줍니까? 아 홍준표 시장이 아마 있는데도 안 만나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동 의원이 또 전화했다 그러는데 볼일 없다. 또 그래서 안 만나줬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를 또 한동훈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왜 안 만났는지를 자세히 설명해버렸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세미준이라는 조직 단체가 있어요. 세미준 뭐 새로운 미래 준비한다고 이런 건데 거기에서도 지금 한동훈한테만 초청장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이 전통 보수 그러니까. 쪽에서 한동훈 너는 좌파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 검찰 권력의 신여, 사냥개 역할을 했다. 지금 이걸로 지금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거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대중적 지지도는 높습니다. 약간 이게 스타성으로 그렇죠. 지금 포장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너무 말을 못하고 너무 정치적으로 미숙함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지지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이조심판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그렇죠. 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수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인데 이걸 여기서 또 무너뜨리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못 지켰다라는 그 뭐 약간의 회한 같은 게 보수 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동훈이 들어와서 이 보수를 괴멸 박살내려고 한다. 뽀개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일단은 더 뭉치고 보자라는 이런 자기 방어.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그러니까. 이 탄핵 트라우마를 한동훈이 건들고 있다. 네. 그게 또 일리는 있는 게 한동훈 후보가 과거에 검찰로서 박근혜 대통령 구형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보수 지지자들은 이 탄핵 트라우마가 강하게 작동되면서 마치 그 유승민 의원도 이 보수에서는 약간 그런 배신자론을 가지고 그때 보수가 달려들었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유승민 의원 굉장히 억울하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건데 한동훈은 다르다. 이거는 뭐 배신자가 아니라 실제 구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지금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도 2년 동안 못했냐 이런 프레임을 또 갖다 씌우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무능했건 무능했던 거 아니냐 이런 네. 공격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흥미진진한데 10초 통화했다 뭐 거기 네. 그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 10초, 10초 통화는 아니다라고 또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하던데 10초든 20초든 30초든. 시간보다 그 내용이 중요할 텐데. 근데 요거는요 질문이 네. 잘못됐어요. 자꾸 10초를 가지고 질문하면 안 되고요. 깐동훈이 뭐 이러잖아요. 아, 뭐 10초 동안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러니까 10초를 갖고 물어주면 안 되고, 전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대통령이 밥 먹자고 했을 때 안 갔습니까? 요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하. 그때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식사를 거부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왜 거부를 했느냐 이걸 물어봐야지. 10초 통화 가지고. 들어가면은 또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자꾸 그러니까. 말을 바꿔 나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대통령과 식사조차 하지 못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자꾸 질문이 얘기를. 들어가는 게 맞다 저는 그러니까 봅니다. 10초 통화의 문제보다 네. 그러면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원래 말이 많잖아. 원래 많죠. 한 시간 동안 하는데. 그게 본인이 전체 통화의 99%를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보세요. 이래도 10초는 넘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본질은,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 제가 이번에 출마하는 이유는 이렇고요. 출마해서 네. 대통령 제가 잘 도와드릴 거고요. 대통령 절대로 제가 배신하지 않을 거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면 특검은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요. 네. 이를 계속 본인이 한 10분 얘기했다고 쳐.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자기 입장 10초는 말이 네. 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쵸. 그럼 대통령이 잘해 보세요. 끝. 이러고 끊어버렸어. 그럼 만약 뭐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0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네. 무슨 말을 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가 말 많이 해놓고 10초 더 있다고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박정우 내가 전화했는데 내가 혼자 다 얘기해. 박정우는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했어. 네. 근데 내가 박정우 어떻게 10초만 얘기했겠냐. 그렇죠. 벽 보고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죠. 자기 말만 한 거고. 근데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전륜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련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하고는 아예 그냥 갈라서겠다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질은 대통령과 이건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총선 패배 이후에 네. 식사조차도 같이 못하는 한동훈 본인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몸이 아파서 못 갔다고.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못 갔든 네. 어쨌든 식사조차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네. 다시 한번 이걸 복원해 보겠다.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이 늪이 너무나도 많고 아. 제가 요거 빼고도 나머지 의혹 중에 하나가 예. 본부 자장처라고 해서 본인 의혹, 부인 의혹, 자녀 의혹, 장인어른 의혹, 처남 의혹 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 자장처의 본부 자장처입니다. 아. 예, 짜장면 생각하시면 외우기 쉬워요. 본부에서 짜장면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본부 자장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 의혹 다섯 개도 앞으로 매일 일일 예. 한 모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그래요. 겁니다. 오늘 연합뉴스 나경원 의원 인터뷰 보니까 예. 연판장 사태 다 잊었다. 우리 모두 넓은 의미의 친윤. 연판장 사태 다 잊었다. 아 본인은 뭐 있습니까? 아, 트라우마지 트라우마. 아 국민들은 안 잊었는데. 그러니까. 안 잊었죠. 트라우마예요. 예,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나경원 의원 또 이준석 대표 붙었을 때 그때도 지고 네. 이번에도 참 패배 아이콘 가망성이 없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이거부터 네. 고쳐야 되는 게 너무 상습적 출마예요. 너무 상습 출마를 합니다. 좀 쉴 때도 있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어차피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나오잖아요. 근데 오면 매번 지는 거죠. 근데 이기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당내 경선에서 스탠스를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되는데. 선명하게 가야 되는데 네. 이도 저도 아니니까 이번에도 또 안타깝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